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총지휘하는 나사. 깊이 12m, 초대형 수영장에 마련된 중성 부력 실험실은 우주 비행사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무중력 공간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련된 사람만이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탄생한 신입 우주 비행사들. 이 중 특별히 눈길이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니 김. Every person on stage here is a symbol of all the love and support that we've had from our friends, our mentors, our teachers. We wouldn't be here without all that love and support. So thank you. 조니 김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한인 이민 2세인 그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성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자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달을 꿈꾸고 있죠. What I hope to be able to contribute to leave behind is the foundation for future explorers to come to the moon as a staging area for further research, for further resource gathering, to be able to launch and explore even further. 2020년 12월, 나사는 조니 김을 비롯한 18명의 달 탐사 우주인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건 18명 중 여성 우주인이 9명이나 포함됐다는 겁니다. During the Apollo program, you know, all the astronauts who went to the moon were white men. So they represented just a small part of who we are as a country. So now with the Artemis program, we have the opportunity to send a much more diverse, you know, more representative base, to send women, to send people of color.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아르테미스 계획. 우리나라도 10번째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The nice thing about the moon is that it's a few days away. So the moon becomes sort of this testing ground to test the technologies, to test the techniques that you would want to use on future missions to Mars.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지 인간을 달로 보내는 것, 그 이상의 야심이 있습니다. 나사의 목표는 2028년까지 달의 영구적인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달의 4G, LTE 통신망을 구축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기지 건설도 준비하고 있죠.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엔 미국의 경제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게 헬륨3라는 다소 생소한 자원입니다. 헬륨3를 핵융합 발전에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도 공해도 없는 청정 에너지죠. 과학자들은 달 표토에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헬륨3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첨단 전자제품과 군사용 무기에 들어가는 히토류도 달에는 아주 풍부합니다. 바야흐로 냉전 이후 인류의 두 번째 달 탐사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럽 우주국이 2025년까지 거의 매년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달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조금은 색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 달 탐사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얘기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우리나라가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2016년쯤부터 달에 가려고 노력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달에 보내서 달 주변 궤도를 그냥 도는 궤도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달 표면에 착륙하는 착륙선이 있습니다. 달 궤도선은 내년 22년 8월쯤에 아마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1단계는 발사할 때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타고 갑니다. 2단계는 이제 달에 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곳은 2030년쯤에 발사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쏘아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2021년이랑 2030년? 그러면 되게 먼 얘기 같은데 생각해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금방이에요. 그렇다면 달에 인간이 거주하게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가능할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능하죠. 얼만큼 오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폴로 17호는 이미 뭐 달 표면에서 한 75시간 벌써 거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주했다는 표현을 쓰려면 뭐 그래도 몇 달 정도는 있어야지 거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만큼 오래 있으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공수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방사능이라든지 저중력이라든지 이런 인체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같은 연구도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체 표면에 뭐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될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들도 있고 나중에 유인 우주 미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될 뭐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국의 한 금융상품 비교업체가 되게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대요. 우주개발 업체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달 거주 예상 비용을 뽑아봤답니다. 거기서 주택 건설, 뭐 냉난방, 생명 유지 뭐 이러한 비용까지 다 고려하면 4천만 달러. 와우.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452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엄청나게 비현실적이네요. 뭐 생각해보면 달에 가서 그냥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잠만 자고 노는 게 아니고 가서 뭐 실험도 도와주고 탐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게 연구하시고 기여하실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들리기도 하네요. 어쨌든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꿈만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정말로 저희가 미래 우리 인간들이 달에서 살게 된다면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있을까요? 과학자들 또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 달의 남극이에요. 남극 지방에 가면 아마도 얼음이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음을 퍼서 물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남극이 아주 중요한 위치이지만 나중에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해서 남극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저는 좀 달의 앞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중위도 지역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 지구가 하루 종일 보입니다. 까만 밤하늘에 지구가 떠서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제자리에서.